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거는 14분일째에 나오는 기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각각 번호에 따라 4개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당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왼쪽에 표시를 하여 40번까지 모두 맞추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대답해야 됩니다. 어느 단어를 가장 잘 나타냈는지 모르겠다면은 당신의 배우자나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당신이 어렸을 때 모습을 떠올려 생각해보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치는 아주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요걸 해가지고 분석적이다. 인정합니다. 저는 끈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끈기가 있다. 사교적이다. 의지가 아주 희생적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경쟁심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크지 않나. 능력이 비상하다. 존중하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능력이 좀 비상하지 않나. 신나는 편 독자. 저 좀 민감한 편입니다. 민감한 편. 장려하다, 긍정적이다, 계획하다. 약간 좀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계획하다. 웬만하면 저는 그냥 남의 계획에 좀 따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고, 질서 있다, 솔직하다. 질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일로 몰리네, 다. 신실하다는 뭡니까? 주관이 뚜렷하다. 주관이 뚜렷하진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놓고 약간 좀 얘기를 들으면 갈팡질팡 하는 게 있어요. 재담이 있다. 신실하다. 응답적이다. 뭡니까, 이건? 전 뭘 해야 됩니까? 전 뭘 해야 되나요? 네네. 사냥이라니요. 신실하다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착실한 편입니다. 귀찮음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좀 착실하지 않나. 다음 20번. 겁이 없다. 겁 많습니다. 즐겁다. 즐겁다도만. 저는 굉장히 섬세합니다. 네네.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지요. 문화적이다. 문화적이진 않은 것 같고. 자신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안정되다라.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명랑하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네네.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정되다? 그렇군요. 오케이. 고무하는 편, 독립적이다, 이상적이다, 거슬리지 않는다. 이거는 뭘 할까요? 네네. 이상적이다, 독립적이다, 거슬리지 않는다, 고무하는 편.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아, 독립적이다. 아, 저는 표현 잘안 하고요. 아, 단호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몰두하는 편? 이게 제일 난것 같아. 아이고. 몰두하는 편. 행동가형 아니고요. 아, 저 중재하는 형입니다. 네네. 중재하는 형. 아, 말하기 좋아하지 않고요. 성제지향적. 사려, 아, 저 사려, 사려가 깊은 편입니다. 아, 그렇죠. 아, 책임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열정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아, 말잘 잔, 잘 듣는다. 잘 듣는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남의 얘기 잘 들어줬지. 무대형이다. 지도력이 있다. 지도적이다. 조직적이다. 만족하는 편은 뭐예요? 조직적이다. 그냥 만족하는 편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완벽을 추구하죠. 웬만하면 완벽을 추구하지. 담대하다. 활기 있다. 중도적이다. 나름 예의가 바릅니다. 아, 됐고, 이제 옆에 거라면 되는 건가? 아, 네네, 링크는 아래에 주소해 놓을 거예요. 아, 이거 옆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다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캡처해서 해야 돼. 약점. 아까 전에는 강점이었다면 이제 약점이군요. 허세를 부린다. 권세를 부린다. 숫기가 없다. 무표정하다. 아직 숫기가 좀 없습니다. 규율이 없다. 동정심이 없다. 용서하지 않는다. 열정이 없다. 용서하지 않다가 그나마 난것 같습니다. 아, 거스른다. 분을 품다. 아, 분을 품습니다. 네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요. 언젠가 복수를 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건망증이 있다. 노골적이다. 아, 까다롭습니다. 저는 좀 까다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편 아닌 것 같고, 아, 결단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애정 표현이 없다. 애정 표현 없어요. 좋았습니다. 애정 표현이 없다. 불만 되는 대로 하다. 아닙니다. 계획적입니다. 완고하다. 아, 완고하진 않습니다. 망설이는 편과 불만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망설이는 편이 낫지 않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실천 옮기죠. 교만하다. 방임하다. 염세적이다. 염세적이다가 뭡니까? 단조롭다. 방임하다. 교만하다. 염세적이다는 뭔가요? 염세적이다. 아, 세상을 싫어한다니까. 세상에 있어서 비판적이다. 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단조롭다. 단조롭다로 갈까요? 그나마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염세적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단조롭다가 더큰것 같은데. 그렇군.
논쟁을 좋아한다. 아, 논쟁 안 좋아합니다. 쉽게 분노하다. 딱히 그렇게 그런 거 없고. 목표가 없다, 목표. 자신을 경의하다. 자신을 경의하다는 뭡니까? 요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요거는 뭐 해야 됩니까? 추천받습니다. 네. 자신은 경미하다는 뭔가요? 자신의 틀에 가둔다. 아, 저 자신의 틀에 가두는 것 같습니다.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다. 뒤로 물러서는 편. 안일하다. 아, 아니군요. 피상적이다. 자만하다. 부정적이다. 안일하다. 아, 요건 뭘 해야 되지? 부정적이다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안일하다. 부정적이다를 할까요, 차라리? 피상적이다.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추천받습니다. 자만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추천받습니다. 아, 부정적입니까? 알겠습니다. 부정적이다. 칭찬을 바라다. 아, 칭찬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고 싶긴 하죠. 일벌레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편도 좀 땡기긴 하는데, 일벌레형이 좀더 맞지 않나. 말이 많다. 아, 아니지요. 무례하다. 아, 아닙니다. 과민하다. 소심하다도 맞는 것 같은데. 과민과 소심 둘 중에 하나라면 될것 같은데. 아, 요새는 좀 과민한 것 같습니다. 과민하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다. 관대하지 못하다. 내성적입니다. 아주 내성적이지. 무질서하다. 지배하다. 낙담하다. 확신이 없다. 아, 낙담하는 것 같습니다. 우울한 편, 조종하다, 어지르는 편, 중얼거린다. 우울한 편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굳이 고르라면은 고집이 세다, 회의적이다, 느리다. 아, 가끔은 또 고집이 센 척도 하지만 회의적이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편, 주장하다, 외로운 편, 게으른 편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그렇게 타는 것 같진 않고. 산만한 편, 성미가 급하다, 아주 의심이 많습니다. 아주 의심이 많지. 침착하지 못한 편, 경솔하다, 양심이, 아, 저 양심 많습니다. 와, 양심 장난 아니죠. 변덕스럽다, 약삭 빠르다, 타협하는 형입니다. 요렇게까지 해보았고요. 한번 통계를 내려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 2, 2. 1, 2, 3, 4, 4. 아! 뭐야, 숫자가 안 맞는데? 이게 14개군요. 아, 안 보였습니까? 왼쪽 거 체크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첫 번째는 아예 없네요. 이쪽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개 적어놨습니다. 1, 2, 2개. 그럼 여기가 5개군요. 그럼 하추면 몇입니까?
13 플러스 14, 27. 27, 9, 4.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아,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네. 결과를 보는 방법은? 제가 이 4, 27, 0, 4, 27, 9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많은 수가 있는 곳이 주기질이고, 다음 부분은 부기질입니다. 처음 수도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저 같은 경우는 우울질에다가 점액질이군요. 우울질에 점액질. 아, 그죠. 우울 점액질이군요. 우울 점액질. 우울 점액질이 이거 아닌가? 3번이, 그지? 이건가 보다. 아, 사려 깊다. 아,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지. 사려 깊다. 짜여진 계획에 잘 따르는 편이고, 아주 분석적인 사람이지. 완벽주의자로서 높은 표준을 갖는다. 아, 그렇죠. 아,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은 욕망 같은 게 있긴 하지. 진지하고 목적의식이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아주 디테일,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편이고. 아, 천재적인 면을 갖고 있었군요. 제가 역시 천재적인 면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꾸준하고 철저하다. 아,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있지요. 재능이 있고 창조적이다. 질서 있고 조직력이 있다. 예술적이다. 깔끔하다. 철학적이고 시적이다. 경제적이다. 심미안이 있다. 문제를 파악을 잘한다. 창조적인 해결책을 갖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하다. 아, 그렇죠. 아, 시작한 것을 끝을 내야 된다. 아, 맞아요. 아, 이것도 좀 그렇죠. 제가 꼭 10시간 사냥하고 맞춰야 될 것을 꼭 랩업하겠다고 한 20시간씩 하고 그러죠. 자기 희생적이다. 아, 그러면 제가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도표와 그래프와 목록을 좋아한다. 아, 그렇죠. 장사해야 되니까 요새는 안 하고 있어. 아주 신중한 편입니다. 아! 다 했군요. 아, 요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거 영상에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으로 먼지는 완벽주의, 우울질, 사색과 내성적, 비관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